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소요 편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도 역시 해자와 장자의 대화로 시작되는 거죠. 이 마지막 대화에서는 그 해자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장자 보고 그대가 주장하는, 즉 대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인들, 막고에 사는 신선들 이야기부터 쭉 해난 그런 이야기들은 무사람들이, 모든 중인들이 그걸 보고 다 함께 버리는 바야. 당신 이야기는 도대체 관심 없다는 말이에요. 내만 관심 없는 거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 없다는 게 당신 이야기는. 당신 이야기는 너무, 요즘 말하면 뻥이 세다죠. 너무 허황된 이야기라서 모든 사람이 다 관심 없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더니 장자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가 말하는 것은 유용에 대해 하는데, 유용, 쓰임새 있는 거. 쓰임새 이야기인데, 그 쓰임새 있는 이야기, 요거는 해자의 말이고, 요거는 장자의 말이에요. 쓰임새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해석을 했나면, 너구리나 족제비인데, 그러니까 삭행이나 족제비 같은 것들 봤지 않냐, 이야. 이놈들은 자기 쓰임새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짐승을 잡으려고 설치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그 이 덫에 걸려 다 죽지 않냐, 이야. 너도 너 자신의 쓰임새를 향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부질없이 죽게 된다는 거야.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전국시대라는 시대가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이 유형의 세계, 각자 자기 자신의 유형의 세계에 매일 헤매면서 그 권력과 그 다음에 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싸우지 않냐, 이야, 전쟁이. 이 전국시대란 전쟁이 지난 첫 시간에 했지만도 피비린내가 그치지 않는 시대거든. 끊임없이 싸우는 시대거든. 그렇게 유형 때문에 싸우다가 정말 천수도 못하 다 죽어가지 않냐, 이야. 그러나 그 쓰임새를 벗어났을 때 무용의 경계에 들어가면 이 리운데, 이거 보면 47쪽에 나오죠. 리우라고 47쪽에 우리 제일 위에 나오는 거, 털이 긴 검은 손대, 이 엄청나게 큰 손대, 다시 말해 이 사이 큰 거, 이거는 쥐새끼 한 마리 못 잡는 거야. 아무런 세상에 해치는 게 없다는 거야. 아주 평화롭게 삶에 천수를 다하지 않냐, 이야. 그러니까 유형과 무형의 대비를 갖다가 이 리우하고 리성하고 두 개를 대비시킨 거예요. 무엇이 좋은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유형과 유형이 대입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이 장자가 올 자기 하고 싶은 게, 너는 뭐야, 이 무화유지양인데 그 이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있지 않는 고양이란 말이거든. 이게 뭐야, 그래서 명사로 그냥 쓰듯이 막상 보여주잖아. 근데 이건 뭐냐면 사람 향은 고양이니까 사람의 본 마음이죠. 본심이지, 본심. 그러니까 이 본심, 사람의 본심의 마음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순수한 의식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걸 상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유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고향에다가, 고향은 내 원초적인 고향이라는 건 자기 태어난 곳 아닙니까? 그게 대개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그 순수한 마음을 갖다 무야휴지하는 그것들은 아무런 번뇌 망타 시간 없는 그 순수한 세계란 거죠. 그리고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넓어. 광막지야. 한없이 넓은 둘이야. 이거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맹자가 마음을 표현했을 때 뭐냐면 호연직이라는 거예요. 호연직이. 맹자가 마음을 표현했을 때 호연직이라고 했거든. 맹자는 이 호연지기를 어떻게 했냐면 세구천자를 해가지고, 세구천지. 이 호연지기가 마음인데, 이 호연지기 마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색전 가득 찰세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의, 맹자는 호연지기란 마음이 사람 되면은 천지를 자기 마음속에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맹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똑같은 거죠. 이 말하고 장자도
자기 마음의 순수한 본바탕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넓은 공간이 생긴다는 거거든,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이런 말을 쓰는 것도 뭐냐면, 앞에 진심편에 뭐냐면, 심에, 마음, 사람의 마음 속에 천이 있다는 거예요. 진심, 지성, 사람의 마음 속에 깊숙이 하면 그 속에 자기 타고난 근원인 성이 있고, 그 근원인 성을 자꾸 들어가다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의 근본에 만나는 하늘이다. 진심 지천. 진심 지천이란 말이거든. 이 진심 지천인데. 진심 지천이란 말, 이게 바로 코인지가 통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순수한 영혼의 마음 그 속에다가 가면은 그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무의, 아무런 그 옆에서 그 마음 속에도 가요. 그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마음 가는데 논의는 거지, 뭐, 방황하는 거는. 순수한 영혼의 세계에서 하면은 그럼 그 마음을 갖고 그냥 노는 거야. 그 마음을 갖고, 옆이라, 그 마음 갖고 노는 거지, 뭐, 이렇게. 그게 최고 아니야. 마음이 행복이 최고가 행복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행복이 최고 행복 아니야. 그래서 노는 거야. 그건 요건 또 되게 재밌어. 그 아래서 이곳에다가 자기 이 그 소위 말해서 큰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 아래를 잘 생각이죠. 그 나무 아래다가 누운다는 말, 누워서 소유한다는 말이거든요. 누워서 소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또 누워서 이렇게 마음 속을 마음껏 노리는 거예요. 누워 사람이 멍하니 뒤에서 곧바로 나오는데. 그, 이, 재물 논평 곧 나오는데, 남각 자기가, 이, 그, 뭐야, 덕, 그 자기, 그, 자, 그 안석에 딱 기대가지고 멍하니 있는 게 바로, 그게 바로 논의, 소유하는 거지. 곧바로 나와, 지금 이제. 그리고 이거는 자기 내면에, 내적으로 무한하게 논의는 거죠. 이것이 행복이죠. 사람 행복의 마음이 있잖아, 마음에. 무한한 행복이 노는 거죠. 그 세계가 뭐냐면 대부분이 노는 세계, 대부분이 노는 세계. 대부분은 바로 그런 게. 그러니까 고뇌 세계 같이 이 번뇌 망상에 있는 경쟁사를 벗어나서 저 무한한 대부분이 노는 그 경계에서 자기도 내적으로 그냥 노는 게 막 즐기는 거야. 마음이 충족한 행복 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남명이면서 천재계야. 빛의 바다죠. 그 빛의 바다가 아까 있지만도 좋든 아침 태양과 같이 마음이 확 떠오른 거고, 그거는 허실 생백이라, 마음을 텅 비우면 그냥 빛이 생기는 거지, 빛이. 마음이 빛이 생겨요. 이것이 12번에 가면, 그런 빛의 세계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전부 다 더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도 그게 하나야. 혼돈인데. 모든 게 뒤섞여 있는 것 같은 그 자체가 축복의 세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이 어디 나오냐면, 이 네 편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 이 네 편 제일 마지막에 혼돈이에요, 혼돈. 그 혼돈이 바로 대붕이 즐기는 경지와 똑같은 거죠. 뭐. 삼라만상의 다른 현상과 대붕을 보면 전부 다 하나로 보이는 거죠. 만물 동체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만나는 대상이 뭐냐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에 장자는 뭐냐면, 이 방황호 무의 기치가고 소요호 치마 기하면은 자기 행동과 마음에서 무한한 자유가 형성되니까, 모든 삶 자체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게 바로 대붕이 노는 경계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갖고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되겠습니다. 장자 띄우고, 해자 띄우고, 위 띄우고, 장자 띄우고, 왈. 해자가 장자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오유 띄우고, 대수한데,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인 띄우고, 위지 띄우고 저라. 남들이 그 나무를 일러서 저라 한다. 가위 나온다. 이게 장자의 사상을 갖다 두고 난 거예요. 내인데 큰 나무가 뭐냐면
내가 보기에 너희 사상이 그렇다는 거. 저가 장자의 사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 띄우고 대본 띄우고 옹종하여 그 큰 줄기는 나무의 큰 줄기는 그러니까 그 옹은 뭐 안을 농자고 종자는 종기종자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끝잎 군데군데 전부 다 종기들 울퉁불퉁한 거야. 울퉁불퉁한 거야. 이렇게 나무가 큰 줄기에 전부 다 울퉁불퉁 그냥 그 어? 옹기들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이 띄우고 부중 띄우고 숙목에 부중의 중자는 맞을 중자입니다. 맞지 않아? 뭐지? 성목 성목이란 것은 이 그 딱 이 목줄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탁 튀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되면은 똑바로 켤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나무가 똑바로 기계 바로 숙목하는 거 똑바로 켜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목도 목줄도 안 맞아. 똑바로 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 띄우고 소지 띄우고 공곡하여. 근데 이 나무의 가지들은 이 가지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들이 굽고 굽어가지고 굽을건 굽을곡자요. 굽고 굽어가지고 다한 가지는 이 띄우고 부중 띄우고 규구라. 이 맞은자 맞잖아. 그 자는 이 콤파스 기자 둥그렇게도 만들 수 없고 나무를 잘고 또 규는 직각으로 직각으로도 뭐 만들 수 없어.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지 띄우고 도한대 도는 길도자예요. 길 옆에 서 있어 길가에. 그 당신 말은 지금 새송이 나와서 막 그 나무는 엄청나게 크고 큰 나무가 새송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사람들한테. 그런데 장자 띄우고 불거라. 장자 목수예요. 목수가 돌아보잖아. 대이 띄우고 무용이라. 크기는 한데 쓰임새가 없어. 충소 띄우고 동거해라. 무사람들이 함께 떠나나 봐라. 즉 떠나버린다는 거야. 당신이 그 나무 보고 필요 없다고 아무런 사람 필요 없다 떠나버린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장자 당신 말이 그렇다는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야기로 쭉 해놔놔 이야기들은 이 나무처럼 사람들이 관심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 호황된 이야기라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치는 거야. 이것도 역시 장자 스타일은 뭐냐. 먼저 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묘미예요. 이게 월등히 더 재미있죠. 거리란 게. 그랬더니 장자왈. 이게 뭐냐면 장자왈 또 너는 소지라는 거예요. 소지. 소지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장자 띄우고 왈. 장자왈. 이게 이제 결론이죠. 바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예요. 여독 띄우고 불견 띄우고 이성호와 너는 다만 복자는 다만 독 홀로도 너만 홀로 너만 다만 불견 보지 못했는가 무엇을 이성 뭐 살쾡인 이 독박 족뱅이 살쾡이나 족뱅이 같은 거 너구리나 족제비 같은 거 보지 못했는가 비신 띄우고 이봐가야 몸을 다 낮춰가지고 뭐 잡아먹으려고 했다냐 몸을 다 낮춰가지고 살금살 기어가 엎드려 기어가는 거야. 엎드려 먹자. 그래서 뭐하냐? 이 띄우고 후오 자라가 서 있다 앞에 그것으로 써. 앞에 거 맞죠? 후자는 기다릴 후자예요. 오자는 즐길로 자고. 그래서 놀러 오는 자를 기다리다가 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식동물이 놀러 오는 걸 딱 기다려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가지고 기다리다가 동서 띄우고 도량하여 띠도 띠량답니다. 동으로 서로 잡아먹으려고 뛰다는 거 이제 그거 딱 기다리다가 놀러 오는 보고 잡아먹으려고 동서로 막 뛰다는 거 이제 불피 띄우고 고하니 높고 낮은 곳도 피할 줄은 못해. 불피
고하라고 돼요. 그러다가 뭐냐면 중어 띄우고 기병이라. 기병은 덫이지, 덫. 덫에 중자 맞게 걸릴 중자죠. 맞을 중 걸릴 중자. 딱 덫이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어 띄우고 망고라. 그물망 그물고자요. 그물소에 죽게 돼. 그렇게 유형을 찾아가 뛰다니다가 결국은 덫에 걸려 죽기나 그물에 걸려 죽게 된다는 거야. 그것이 유형의 한계야. 다시 말해, 그 당시, 장자 당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뛰다가 살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이야. 그 당시 지배자들이 전쟁에서 끊임없이 사람 죽이고 하면서 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들 아니야, 이야. 근데 반면에 봐. 무용이야, 무용. 무용이야. 어떤 거냐. 금부 띄우고 리우는, 지금 대저, 리우라는 소는, 검은 소 있잖아요. 이 원래 히말라야 같은 자락에서 높은 고산지대에서 사는 털이 긴 소라는 거거든요, 원래가. 리우라는 소는, 기대 띄우고, 약수 띄우고, 천지 띄우고, 오니라. 그 크기는 하늘에 구름이 들여온 것 같아요, 약수, 같은 약자. 어마어마하게 큰 소야. 다시 말해서 뜻도 크고 포부도 크다는 거야. 그런데 찬흥 띄우고 위대나 이것은 능기 크다꾸나 할 수 있지만도 엄청나게 크다. 조그마한 사케가 상대도 안 되죠. 그런데 뭐냐면 이 띄우고 불능 띄우고 집서라. 아니 지 한 놈도 잡을 수 없어. 아무것도 해치 안 거냐. 다시 말해서 이 무용의 경기에서 자기 무기죠, 무기. 무기와 같은 거죠. 자기라는 의식이 없어, 무용도 없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지한 안 잡고 그냥 그 큰 것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남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수를 다 누린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유용과 무용을 대비시켜 놓고, 한번 봐. 유용을 띠다는 그 살충이 같은 거는 금방 죽잖냐, 이게 따르다는 거. 그러나 아무 쓰임수 없다, 이 손, 그, 리우는 말이야. 천수를 다 하잖냐, 이게. 요 두 개를 대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써서 끌고 드는 거죠. 그 두 개를 대비시키면서 끌고 드는 거죠. 어떻게 되나. 금 띄우고, 자유 띄우고, 대수하여. 요거 가장 핵심이죠. 지금 그대는 큰 나무가 있어서, 자기 이제 장자의 자기 이제 사상을 비판한 건데, 지금 근데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환기 띄우고 무용이라. 그 무용을 근심해. 쓰임새 없는 근심해. 끊임없이 유용의 관점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쓰임새 없는 근심해. 그런데 합을 띄우고 수지어 띄우고 무화 띄우고 유지 띄우고 향 띄우고 광막지 띄우고 야여. 그렇다면 그 큰 나무를 어찌 합은 어찌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찌 수지는 어짜 때문에 뒤에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어짜가 있으면 무조건 뒤에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뒤에 걸 다 봐두는 거죠. 자, 아무것도 있지 않은 일체 아무 일도 없는 그런 고향, 그 마음의 본심이죠, 본심. 근본 마음의 본심은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영혼이니까. 그 넓고 넓은 덜에다가 심어 놓고 말이죠. 거기다 심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 거기다 심어 놓고 합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심어 놓고. 그리고 방황호 띄우고, 무이 띄우고, 기측하고, 소요호 띄우고, 치마 띄우고, 기아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합을 이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다 심어 놓고는 그 나무 옆에다가, 그 옆에서 무의에 아무런 의식 없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유용의 생각 아무도 없이 그냥 무의 무불인데 바로 이게. 아무런 무의 무불에 있어, 그 상태에서 그냥 방황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초조함도 없고 마음의 번뇌 망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즐기는 거지 뭐. 이게 뭐냐면 그 큰 나무는 사상이니까 그 거대한 사상을 갖다가 옆에서 자기가 그 사상을 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보통. 그 높은 사상에다, 이상에다가. 그리고 그 아래에서 누워서 소유하지 않는 이야기야. 자, 그 아래 누워서 소유한다는 뭐냐, 아까 했지만 사람이
누워서 그 아래 누워서 소유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 속을 갖다가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응이 제일 처음 이야기했지만 대부응이 권에서 대부응이 가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첫 시간 기억나시죠? 권에서 대부응이 가는 거 자기 마음 속에서 권을 선택하진 대부를 선 자기 마음 선택한다 했잖아요. 그 이거 똑같은 거죠. 바로 그 옆에 그 높은 이상이죠. 큰 나무니까 큰 나무 아래서 그 높은 이상 아래서 딱 누워서 소유하자는 이야기야.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봤을 때 뭐냐면 장자의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장자는 이게 참성과 명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높은 이상은 정신상의 대수는 높은 이상인데 그 높은 이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순수한 영혼이 무아유지양 아무도 존재하지 않은 본심이죠. 본심의 마음 속을 내려갈 파고들어가는 거죠. 그 본심의 마음 속으로 명상이나 참석 쫙 내려서 그 본심의 무한한 경에 광막지 야에 딱 도달해가는 그 이상이 밝히는 그 높은 정신 세계를 갖다가 즐기면서 그걸 갖다 소유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 아니냐 이 말이야. 그 말 되지 않아요? 사람이 참다운 행복, 충족감을 내면에 있으니까 자기 내면에서 높은 경지의 정신세계를 추구하면서 그 대수님께 여기서 말하는 그 높은 정신세계를 자기 내면의 수렴에 들어가서 그걸 끊임없이 깨달아가면서 그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서 그 공간 속에서 무한히 행복하게 자기가 방황하고 또 그어서 무한히 소유하면서 내심 깊숙해서 마음 깊숙한 상태에서 소유하면서 살게 되면 제일 행복한 게 아니야 이게야. 이게 핵심이에요. 앞으로 장자에 끊임없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장에서 말하는 대붕의 경제, 대붕의 대붕의 경제. 이 대붕의 이걸 말이요, 바로 남명천지가 바로 빛이 이게 바로 내면의 이 소요호 치마 기하는 그 빛의 세계 노는 것 똑같은 거니까 내면의 충족한 빛의 세계, 좀 더 하면 영성의 세계, 신성의 세계와 노는 거죠. 그 빛의 신세계.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이제 아침 햇살 같은 세계고 허실생백이라 텅 빈 마음에서 빛이 생겨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대종사에서 나오거든 뭐라고 지는 것들이. 이래 되면 뭐가 됐냐면 기어 띄우고 부근하고 물 띄우고 미자니 그러면 부근에 일찍 달리지도 않고 만물들의 해침도 없어. 이러한 내가 내 자신의 내면의 정신세계에 놓으면 내가 곧 자연이 되니까 내가 곧 자연이 되니까 외물에 내가 침범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안 하지. 외물에 피해되는 게 나만 중요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의 천수를 다하는 거야. 그 천수를 다한다는 마지막 말이 뭐냐면 무소 띄우고 가용이나 아무런 쓰일 바가 없으나 쓰일 수 있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바로 그 무의죠 바로. 안소 띄우고 공고려 곤란할 것자 고민하다 어찌 공감에 있겠냐 어찌 앉자 어찌 앉자 어찌 공감 받겠냐 이야. 다시 말해 자기 정신세계에서 무한한 정신세계에서 놓으면 그 자체에 대한 행복감에 의해 가지고 쓰임새를 따라가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쓰임새라는 건 욕망 때문이니까 끊임없는 욕망에 끌려가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거 아까 뭐 있잖아 그 유공 유기, 유명, 나의 이름도 내야 되고 공도 내세워야 되고 나라는 다시 내세워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지 자기는 대자연의 흐름을 같이 즐기면서 방황하고 소유하면서 무한한 대붕의 경계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경계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소연의 마지막 결론이죠. 그래서 소연하는데 이 소요요의 결론을 갖고 다음에 재물론 들어가요. 첫 개점 하고 갈게요. 뒤에 하더라도. 이 재물론이 바로 이 소요요에 갖고 있는 거, 이 세계, 소요요와 갖고 있는 세계, 다시 말해 무아유지한 광막지 들어가지고 바로 무의 기측에서 방황하고
그 다음에 치마 기알에서 소유하는 이 무한한 정신세계에 가면 만물이 재물의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거. 가진하더 만물. 만물을 전체를 가진하게 볼 수 있는 큰 시야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재물편 대하겠습니다. 네. 시에 잠시 쉬겠습니다. 밥은 어떻게 먹어?